LG 트윈스와 키움 효우즈 두 팀 간의 6차전 경기가 이곳 잠실 야구장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키움 효우즈의 타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LG의 선발 투수는 이정용 선수입니다. 1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이영종 선수입니다. 시즌 3할 5푼 4개의 홈런 8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맞은 타구인데 원아웃 됐습니다. 2번 타자 김혜성 선수입니다. 시즌 4할 1푼 8리 초구 갑니다. 유격 정면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투아웃. 타석에는 이정우 선수입니다. 시즌 4할 9푼 7리 10개의 홈런 19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넣었어요. 라인 바깥쪽에 떨어졌습니다. 파울. 좌중간 쪽입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타석에 4번 타자 김동헌 선수입니다. 시즌 3할 7푼 8리 1개의 홈런 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큰 타구 구익수 쫓아가면 거기 넘어 갑니다. 키움 히어로즈의 4번 타자 홈런 시즌 2호 홈런. 가운데로 몰린 공을 정말 멋있는 풀스윙으로 연결했어요. 키움 히어로즈가 홈런으로 두 점을 먼저 올려놓습니다. 점수는 2대0. 타석의 5번 타자 임지열 선수입니다. 시즌 4할 4푼 7리 5개의 홈런 9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세 타자 연속 안타. 지금은 홈런 다음에 또다시 변화구를 던져서 안타. 초반에 투수가 물리고 있습니다. 키움 히어로즈가 4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6번 타자 송성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8푼 4리 4개의 홈런 10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익수가 앞쪽으로 달려나오는데 안타입니다. 안타가 되면서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추가 득점 찬스에 키움 히어로즈 7번 타자 이지영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3리 뒷금을 맞습니다.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째 3구 파울입니다. 4구째 4구 스윙 3진아웃. 지금 슬라이더가 제구가 좋으니까 오히려 빠른 공은 보이지 못하도록 하고 미니샷과 결정구는 슬라이더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김수환 선수입니다. 시즌 4할 3푼 9리 3개의 홈런 10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익수가 잡아내면서 원아웃 됐습니다. 타석의 9번 타자 김주형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8리 2개의 홈런 9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수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타입니다. 지금은 볼배압의 변화가 조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1번 타자 이영종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우익수 뚱공이었습니다. 왼쪽 던는데 좌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좌익수가 잡았고요. 1루 주자 태극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2번 타자 김혜성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몸쪽 공을 때렸는데요. 1루수 1루 송구 송구가 빠집니다. 지금은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그 사이에 2루 주자는 홈을 밟았습니다. 실책으로 홈점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점수는 3대0.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3루수 쪽으로 가는데요. 3아웃 되었습니다. 자, 오늘 높게 형성되는 빠른 볼이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3대0. 기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2회 말로 갑니다. 3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김동헌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9점짜리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좌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쫓아갑니다. 좌익수가 잡아냈습니다. 타석에 임지열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1루수 땅볼. 1루수가 잡았습니다. 구아웃. 타석의 6번 타자 송성문 선수입니다. 초구.
초구 때렸습니다. 유격수가 쫓아가 봅니다만 센터 쪽으로 빠집니다. 타석에 7번 타자 이지영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 갑니다. 좌익수 처리합니다. 잘로 일로 이번엔 상대야 기용이 잡고 있습니다. 3회 말로 갑니다. 4회 초 기용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김수환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성공으로 물러났습니다. 밀어친 타구 파울입니다. 오늘 타격 타이밍을 보니까 썩 좋은 컨디션은 아닙니다. 낮은 공에 빼돌아갔습니다. 스트라이크 투. 낮게 제구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변하고 들어옵니다. 삼진 아웃. 지금은 슬라이더를 그냥 흘려보냈는데요. 투 스트라이크 이후 대처가 조금 아쉽습니다. 9번 타자 김주형 선수입니다. 좌중간 쭉 타옵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난타입니다. 지금은 한복판. 너무나 정직한 공이었고 이걸 또 놓치지 않았습니다. 좌중간을 그대로 뺏기는 타구가 됐습니다. 타석에 1번 타자 이영종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성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중견수가 앞쪽으로 달려나오는데 안타입니다. 원아웃의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2번 타자 김혜성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살짝 빗맞은 타구 좌익수 이동합니다. 좌익수가 잡아냈습니다. 9아웃. 3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으로 쏘아올렸습니다. 중견수 이동합니다. 박태민이 잡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네요. 5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김동원 선수입니다. 뒷구를 맞습니다. 파울. 1루죠. 1루스 잡았습니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5번 타자 임지연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중간 약간 치우친 타구인데요. 우익수 처리합니다. 투아웃 됐습니다. 타석에 6번 타자 동성문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려냅니다. 좌익수 앞 안타입니다. 이렇게 잘 맞는 선수 앞에 주자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타석에 7번 타자 이지영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삼진, 두 번째 타석에서 공공으로 물러났습니다. 투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초구 때렸는데요. 2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1루 3아웃 됐습니다. 위기를 또 넘깁니다. 스코어는 3대2 한 점차 기운이 앞서고 있습니다. 5회 말로 갑니다. 6회 초 기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기움의 공격은 선두 타자 김수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 공, 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났었습니다. 센터 쪽 큰 타구 김경수 쫓아가는 타구 삼진 넘어갑니다. 솔로포 뒤진 4호 홈런. 지금 맞는 순간 홈런임을 직감할 정도로 정말 잘 맞는 타구였는데요. 미치하네요. 타석에 9번 타자 김주형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3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아웃! 1루에서 아웃됩니다. 1번 타자 이영종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바깥쪽 공을 때렸습니다. 3루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지금은 타구 자체가 워낙 힘이 있어서 몸을 날려봤지만 조금 늦었습니다. 타자 주자 2루로 들어갑니다. 원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루합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2번 타자 김혜성 선수입니다. 투수 옆을 스치고 지납니다. 센터 쪽으로 흐르는 안타입니다. 타석에 들어설 때부터 포싱 패스트볼을 완전히 노리고 들어왔네요. 홈에서 아웃! 다음 타자는 이정우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유격수 땅볼. 유격수 잡았고요. 3아웃! 타구의 강도를 봐서는 중선 안타가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참 빠른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스코어는 4대2 두 점차 기용이 앞서고 있습니다. 공수교대 7회 초 기용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김동원 선수입니다. 1루 정면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타석에 임지연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입니다. 센터 쪽에 안타. 원아웃 이후에 사자가 출루합니다. 타석에는 홍성문 선수입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투구는 터스윙. 2구 타격 우측에 안타합니다. 1루 주자 2루 찍고 3루까지. 1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주자는 3루 2루가 됐습니다. 아주 좋은 방향으로 안타를 만들어냈어요. 7번 타자 이지영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2루 쪽 1루 1루 송구 1루에서 아웃. 3루 주자 홈까지 들어옵니다. 추가 득점 찬스에 키움 히어로즈. 8번 타자 김수환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솔로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초구 갑니다. 선 바깥쪽입니다. 파울. 번트 자세입니다. 1루스 1루의 송구 3아웃. 스코어는 5대2. 기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공수 교대합니다. 교체하네요. 8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김주형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몸쪽 볼 밀어냈습니다. 1루수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석에 1번 타자 이영종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은 뜨거웠습니다만 세 번째, 네 번째 타석에서 안타였어요.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투아웃. 타석에 2번 타자 김혜성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 우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 갑니다. 아웃. 고수비로 이닝을 마무리 짓습니다. 처음으로 3자 범퀴를 만들어내네요. 스코어는 6대5. 한 점차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8회 말로 갑니다. 교체하네요. 9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받아쳤습니다. 유격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좋은 컨택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선두 타자 출루는 처음이에요.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4번 타자 김동원 선수입니다. 처음 맞이한 선두 타자 출루이기 때문에 찬스를 잘 살려야 할 텐데. 유격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키움 히어로즈. 5번 타자 임지연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 초구 오른쪽 떴는데요. 중견수 박혜민이 이동합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3타자 연속 안타. 지금 연속 3안타예요. 자 이제 역전 찬스에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6번 타자 홍성문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4안타. 초구 보겠습니다. 유격 정면! 유격수가 잡아서 2루 베이스 거쳐서 1루까지! 더블 플레이! 타석의 7번 타자 이지영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무안타 초구입니다. 센터 쪽으로 갑니다. 중견수 박혜민이 쫓아갑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8번 타자 김수환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입니다. 초구입니다. 1루수 땅볼입니다. 1루수 잡았고요. 직접 베이스 터치. 스코어는 7대6. 한 점차 키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LG 트윈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